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홍수로, 싸움으로 난리가 났지만은 우리 주님 제일 좋은 곳에 저희들을 이곳에 갖다 놓으시고 제일 좋은 교회에 갖다 놓으시고 시간마다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복된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6그룹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음식 대접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해 건강 강건함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귀한 음식 먹게 된 저희들에게는 먹고 건강 얻어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드릴 때 주님께로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과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곁에 있던
이 주님이 주신 이 행복, 기쁨,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의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26 합동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그룹 26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룹을 섬기시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에게 늘 영감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또 우리 그룹장님 한철우 집사님에게 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그룹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그룹에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좀 처진 것 같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드리죠. 한 주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살아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 가족, 그리고 우리 그룹 이렇게 매일 보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 못 보게 되죠. 그때 깨달아요. 아, 진짜 있을 때 잘할 거.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다 먼저 가신 분들의 얘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건너편 계신 분들 오래오래 사랑하시고, 네? 네.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기쁜 소식 하나 드릴게요. 저희 그룹에. 저희가 제가 이제 그룹을 맡은 지 이제 7년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교회에서. 예. 무슨 상이냐면요. 예. 아예 저를 준 상이 아니고요. 우리 그룹에다 주신 거예요. 예. 목자 부흥의 밤 때 출석률 100%에서 1위를 해갖고 예. 그러니까는 그 출석하는 사람이 잘못 체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1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진짜 일평생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꽂히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푸른 초장에 우리 식사 준비하셨는데 푸른 초장, 기쁨의 로이, 하늘의 양식, 그리고 만나가정교에서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전대회가 수고해 주셨고 우리 하여튼 뭐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앞에 계신 떡, 예, 이것도 중요해요.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떡 장근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네, 권사님이 뭐 특별히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뭐 우리 모두 사랑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었대요. 네. 자 광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월 11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족구 토요일입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전 그룹원이 다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결승전까지 한 번 이기면 16강이죠? 우리 족구팀장님 한 번 이기면 16강인가요? 세 번 이기면 16강이니까 사실 확률이 없어요. 네, 솔직히 세 번이구나 한 번이 아니고 뭐 나오란 말도 못 드리겠지만 왜냐면 나와서 끝날까봐 나왔는데 우리 팀은 없을까봐 네, 내가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근데 나오세요. 왜냐면 어차피 족구팀들이 잘 열심히 하셔갖고 올라가시면 좋고 저희가 점심 준비하죠. 여전도에서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점심을 준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또 힘도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그룹이 단합되는 모습 네? 나와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우리 족구팀장님 우리 저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조장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조장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민지사님 네. 조장 아니세요? 저예요? 네. 한 말씀 거기서 하세요. 마이크 없어도 조장이
돈 많은 사람이 조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네.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요. 올해 6년 전에 했는데 올해 저는 못 할 거라 아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재밌다. 유병원 집사, 김민수 집사, 저랑 또 목사님 집사님도 연습을 안 하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다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5월 16일부터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수은 목사님 당진 동일교회 16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돌아오는 18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직장 나가지 않고 좀 시간이 계신 분들은 로비 본당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 대청소 날입니다. 교회 대청소날 이럴 때 잘 나오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만 보세요. 아세요? 네, 나오셔갖고 금방 걸리세요. 한 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나오시면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맛있는 저기 아침 식사도 사주세요. 그죠? 장로님. 그래요? 네, 바꾸기 됐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먼저 얘기하고 네. 얻어 먹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5월 그러니까 돌아오는 5월 18일이에요. ATN 네, 토요일 날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5월 달 목자 수련회는요. 전 교인 목자 수련회 목자님들만 하시는데 본 교회에서 합니다. 광고 다 들으셨죠? 5월 26일 주일 그리고 27일 월요일 교회에서 하고. 취침은 집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택에서 하시고 다음날 또 월요일날 아침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 또 하고 이제 교육하시고 네.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6월달에 굉장히 중요한데 6월달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나바 사역을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좀 공교롭게 6월달 2부에 주차 봉사하고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인원이 최소 35명이 필요를 해요. 35명이. 왜냐하면 주차 봉사도 하고 바나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공교롭게 그 3부 예배 때 헌금 예배가 또 저희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6월 달에는 진짜 다들 협력해 주셔야 돼요. 네? 내가 하면 누가 하겠지, 뭐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 달에는 사역에 정부 정책 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거는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광고 말씀 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광고. 우리 저 신장석 장로님께서 잠깐 광고하실 게 있으세요. 잠깐 나오셔서. 네. 내가 광고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광고를 보셨다시피 저희에서 처음으로. 나오미 학교라고 시어머니와 장모님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 딱 2시간 동안 하는 5번을 하는데 내용인즉슨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결혼하셨잖아요. 또 자녀를 낳을 때도 교육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또 부모가 어쩌다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많이 우리가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움도 겪고 근데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또 시부모님이 되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장모님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니면 이미 이제 장모님이 되고 시어머니 되신 분들도 조금 이걸 성경적으로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어떤 장모가 되면 좋겠는가 그거를 저희가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이걸 한번 배우면은 아마 가정이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맨날 구호는 외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사실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장모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이렇게 예비 시어머니, 예비 장모님도 됩니다. 자녀가 당장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너무 뭐 아이가 지금 갓난아기인데 한다 이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50명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그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실 합동 예배를 보는 것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적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내가 카톡이 왔어요. 오늘 설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카톡이 왔거든요. 저하고 시간이 틀려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선교에 대한 이런 거 열정적인 거 이것도 하시는구나 하고 딱 틀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도 그건 아십니다. 네. 생일 받으신 분 있기 전에 소개 잠깐 드리기 전에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호명하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조앤조 집사님 네, 플로턴에 사세요. 우리 백연화 권사님께서 네 이진영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냥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제 이름은 조앤조 마이크 제 이름은 조앤조고요. 오늘 교회를 다닌 지는 좀 오래됐는데 개인 사정상 가정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오는 권사님 소개로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5월달. 호명하면 좀 잠깐 앞으로 나와주겠어요? 1년 만에 제가 호명하는 분. 1년 만에. 문재영 집사님. 네, 문재영 집사님. 문재영 집사님. 네, 생일이십니다. 문재영 기사님 인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고 네. 자 우리 가셨네. 우리 서우성 집사님 성동님 생일이었는데 가셨죠? 우리 이민아 집사님도 오늘 안 나오셨네요. 문재영 기사님 오늘 혹시 죄송합니다. 5월 생일자 명단 있으세요? 제가 맞죠. 대현상 집사님. 우리 여러분 나오세요. 그다음에 여형자 나오자 권사님. 나오미 권사님. 죄송합니다. 또 빠지신 분 있어요? 목사님. 예, 저 목사님 김기태 목사님 어울리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선난 선녀들 5월에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한 분 한 분들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일자들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 아버지와 요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생일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요와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혜원 권사님이 설교 잘 들으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더 컨펌해 드리려고 오늘 우리 같이 제 목소리를 좀만 낮춰주시면 오늘 한 목사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바가지 많이 긁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 와이프도 예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와이프예요. 예, 가장 아끼는 사람이 제 와이프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내의 마음이죠. 예, 그런데 아내의 마음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내의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저는 상처로 인하여서 제가 좀 꼴보기 싫을 때도 예, 맞다고 누가 그러셨나요? 예, 제가 꼴보기 싫은 건 제 아내.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그룹 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대방을 여기 뭐 그룹들 좀 같이 좀 모여주세요. 모여주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 장로님도 다른 쪽으로 한번 가셔서 예 한번 좀 그룹 혼자 계신 분들은 같이 좀 앉으셔가지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예,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우리 뭐 여러 가지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한번 살짝 얘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바뀐다. 예, 나의 경험들 한번 있으시면은 예, 또 실패했던 경험들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거기 두 분들도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나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나눠주세요. 특별히 우리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혹시라도 내 지체 가운데 형제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그 형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들을. 자, 배우자들이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또 자녀나 형제들, 우리 관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푸른 초장 우리 가정교회는 남편들이 전부 다 예, 가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덤에 계셔서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변화가 되시나요? 혹시 내가 남편을 변화시켰다,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 혹시 계신가요? 평강공주. 아, 예, 우리 권사님 평강공주. 예. 아, 평강공주가 아니고 그랬었다라고. 우리 이정일 선생님은 바보 온달이 되시는 건가요? 아, 예, 예, 할렐루야. 예. 되시던가요? 잔소리 그렇게 하시는데, 제 와이프 혹시 제가 잔소리해서 변하나요? 안 변해요. 혹시 잔소리에서 남편을 변화시켰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잔소리를 스탑을 하면서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잔소리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예, 근데 여전히 여러분 끝까지 잔소리 하시죠? 예, 언제 정도 되면 잔소리를 안 하나요? 죽을 때요. 아, 죽을 때. 아, 그럼 제가 그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지 될 것 같네요. 혹시 예,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혹시 남편 가운데 내가 지금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 예, 제가 정말 예, 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부모하신 건가요? 예. 자, 남편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러세요? 남편들이 잘 쓰는 거 우리 남편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전에 이랬었다. 예, 이랬었다. 말을 막아버리면 돼요. 말을 막 윽박 지르는 거요. 아니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은 된다고요. 예.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인간의 방법으로 예,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예, 저도 안 변하지만 아내도 잘 안 변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혹시 우리 부모가 자녀 어떻게 자녀를 여러분의 말로 변화시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계속 예, 자식이 원하는 대로 예, 해주시고 또 혹시 형제가 형제 변화시키시는 것들 예, 없으신가요? 뭔가를 다 해보시기는 하셨죠? 네. 예, 해보시긴 하셨는데 혹시 대화하시면서 어떤 얘기들 많이들 하셔서 좀 대화들 테이블들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결론이 뭐였나? 나를 죽여라. 네, 나를 죽여라. 아멘. 자, 여긴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 계속. 상대를 위해서. 예. 상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는 어떤 얘기들 나오셨어요? 내가 변하면 그분들은 조금 어떤 얘기들 나오셨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셨어요? 여기는 은혜를 받으면 자존심 변하지 않는다. 여기도 자신이 칭찬해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못해도 칭찬. 자신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예. 다 변할 수 있어요. 아멘. 이제 결론을 따라. 예. 또 어떠셨어요? 진짜로 자기가 은혜 받으면? 여기 싱글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셨고. 예. 저 이쪽 테이블 어떠셨어요? 예. 가장 요 두 테이블이 그래도 가장 영한 테이블인데 이 정도 나이가 영하다라는 거는 축복이 파워 투마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영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버벅대고 있는 가정들. 여기는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 예. 지금 대부분 다 여러분 나누셨던 것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들 있죠. 뭔가를 하려고 살아가고들 있는데 오늘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돌리게 한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운데 임하면 누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면은 상대방이 변하게. 사실 상대방은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시각이 바뀌어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냥 남편은 그대로인데 내가 잔소리 안 하고 이제 그게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또 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요 어떻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건가. 우리가 아내뿐만이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예.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뿐만이 아니고 배우자들에게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생에 대한 감사. 고생에 대한 감사. 우리 부부가 혹시 다들 부부가 떨어져 계시나요? 붙어 계시고. 옆에 부부가 계시면은 손을 좀 잡으시면서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고마워. 한번 우리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못하잖아요? 여기서라도 해야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가족끼리 그럴게요. 손을 붙잡으시고요. 여기 보세요. 가족끼리 이래도 돼요. 손을 붙잡으시고 눈을 보시면서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랑 살아주셔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 손을 한번 잡고요. 눈을 좀 쳐다보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하셨다고요? 예배 시간에 하셨으니까 지금 또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뭐죠?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들. 관심 가져주는 것들. 사실 저희 어저께 싸웠어요. 저희 어저께. 아니 웃겨. 저희 아이가 어저께 SAT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좀 다른 데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프리웨이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태우고 글로 갔어요. 나인원을 타고 가다가 57번
이게 사우스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야지 되냐. 57번을 해서 내가 왼쪽으로 가야지 되냐 했더니 왼쪽으로 가야지 된대요. 그래서 저는 91을 타고 카풀 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램프로 올라가야지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 램프를 딱 타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컨펌을 했어요. 왼쪽이 맞냐.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오른쪽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램프를 탔는데. 어? 네, 램프를 탔는데. 그래서 그 이제 맵에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카풀로 가고 타는 거가 있고 이제 맵에는 그 카풀 라인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서 돌아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잘못 봐가지고 이때까지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른쪽이라니까 사람 멘붕이 오잖아요. 그 제가 막 예 화를 냈대요. 예, 저는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서 그냥 뭐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왜 자기한테 화를 내고 왜 내가 운전하는 사람 잘못해놓고서는 왜 자기한테 이제 와이프한테 그거를 대포 씌우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이제 애를 시험 보는 데 내려다 놓고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둘이서 이제 커피숍을 잠깐 가서 기다리려고 갔는데 그 와이프 얼굴 보면 분위기 안 좋은 거 아시죠? 남편들 그거 아시죠? 네.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예, 정상이 아닌 거 나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좀 다퉜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 그랬다라고 막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세심한 관심과 배려들 예,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감정을 이렇게 쏟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배우자에게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잘하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라라고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그냥 이렇게 쏟아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사단이 났어요. 예, 쏟아내고 막 얘기해가지고 근데 좀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들을 예, 그 순간마다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과했어요. 예, 했죠.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 제가 커피숍을 들어가야지 되는데 차 안에서 거의 한 3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30분 얘기하고 제가 좋은 말로 얘기라고 했지만 싸웠어요.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기도 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제가 회개기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풀리는데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남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과했으니까 이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과했는데 왜 여전히 너는 화내느냐 그러지 마세요. 예,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카드 선물 예, 우리 뭐 한 사모님 말씀도 하셨지만 마더스데이가 다음 주죠.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잘하겠습니다. 예, 함께하는 시간들 아까 뭐 영적으로 격려하고 안내를 향한 기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한 가지 정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혹시 우리 이제 한번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아니면 카톡이라도 짧게 써가지고 내가 너한테 굉장히 고마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은 자녀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네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할 때 이렇게 되어지고요. 바뀌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저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리스펙할 때가 언제냐면은 부흥회,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내려왔을 때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내려올 때 항상 저를 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해주면 그렇게 되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형제들의 마음이 형제에게 향하게. 예, 형제의 마음이 형제에게 향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요셉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고 욥도 그에게 다가왔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형제를 아직까지 못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의절하고 단절하고 내가 없는 셈 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를 회복할 수가 없지만 약복강가에서 우리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몸부림쳤던 것처럼 저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 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가정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 예, 그 어머니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TD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면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 손을 마주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라는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 장난이지만 부부,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고 어색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 어색함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되거든요. 예, 그걸 극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변화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그대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이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이제 다음 주는 마더스 데이고요. 또 이제 계속 있는데 5월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발렌타인데이는 지나갔지만 마더스 데이에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 아내에게 우리 아이의 엄마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남편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실천으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 그냥 손만 옆에서 다정하게 잡아줘도 괜찮아요. 어저께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러면은 예, 저는 이건 죄죠, 죄.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싸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와서 커피를 사서 오더를 하고 이제 그쪽 주변을 이제 둘이서 이렇게 걸었어요. 손을 잡으려고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았더니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평상시에는 손을 잘 잡아요. 평상시에는 손을 잘 잡는데 손을 딱 잡으려더니 안 잡고 싶대요. 그때까지 안 풀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이제 편안하게 걷고 이제 회복되고 이제 집에 와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 줄 알아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별거 아니지만 그 관계가 거기서 풀려지지 않으면은 더 힘든 관계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그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참 자녀 오히려 미국에 사는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삐질 때 있어요. 화날 때 있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이게 아빠 미안해 하고 손 내밀 때 있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거를 그냥 말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 손 내미는 사람의 손을 편안하게 잡아주세요. 예, 잡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아이에게 손을 먼저 내미셔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른 것들 아니고 뭐 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세요. 예, 잡아드리고 옆에 같이 계셔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그룹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